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저는 또 운동을 끝내고 이렇게 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왔습니다. 지금 1시 50분 새벽이네요. 새벽 시간이 뭔가 영감을 받기에도 좋은 시간이고 뭔가 재밌는 작업을 하기에도 저는 항상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는 이런 저의 그 새벽 바이브 분위기에 참 잘 맞는 요즘 트렌디한 음악들과 달리 굉장히 얼반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뮤직비디오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비디오의 이 주인공들, 아티스트들도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티스트라서 저도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핀노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필리핀 힙합 리액션 비디오입니다. R. James라는 래퍼예요. 네이밍 자체도 되게 멋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예요. Repeat라는 비디오고 피처링에 RJ 타이와 Rexus라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네이밍들이 다 멋있네요. 제가 최근에 이런 핀노이 힙합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서 네임드 있는 아티스트들 아니면은 좀 음악이 괜찮은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채널들을 계속 구독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알림이 이렇게 떠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좀 경쾌하지만 얼반한 이런 새벽 바이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악이고 래퍼들의 패션들도 저는 굉장히 좀 개성있고 좋았어요. 말 그대로 그런 스트릿 패션들을 자연스럽게 소화했다고 해야 되나? 요즘은 대부분 래퍼들이 보면 막 명품 옷들을 많이 자주 입고 나오고 있지만은 때로는 어떤 래퍼들은 보면은 그 패션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세 명의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패션을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웃핏이 다 멋져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어떤 이펙트 효과나 연출 같은 것도 힙합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느낌인 것 같아서 특히 저는 이 뮤직비디오 연출에 조금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All James의 Repeat featuring RJ Ty and Rexus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신디사이저 룹 있잖아요. 이런 새벽 바이브에 아주 좋죠. 그리고 이 R. James라는 래퍼 이 톤도 되게 좀 도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굉장히 좀 묵직하면서 굉장히 좀 터프한 느낌도 나고 확실히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들으면은 이 래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진짜 연출력이 너무 좋은 비디오다. 사실 이런 비디오에 대한 연출도 힙합 뮤직 비디오에 대한 수많은 고찰이나 연구가 없으면은 이런 느낌이 안 나오거든. 다 래퍼들의 패션이나 느낌들이 되게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화려한 명품을 입는다고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저는 뮤직비디오의 연출, 음악은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연출이나 이런 래퍼들의 아웃핏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이런 바이브의 뮤직비디오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소규모 힙합 클럽에서 이렇게 후드랑 같이 이렇게 노는 이런 바이브 되게 좋아. 좋은 밤이다. 이 래퍼가 렉서스인가 보네. 듀렉을 쓰고 나왔어.
완전 그 90s 패션 있잖아요. 아, 레이더스 스테디움 자켓에다가 두랙이라니. 제가 2002년 요 정도 때에 저런 패션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감각적인 미디어다. R. James의 Repeat featuring RJ Ty and Rexus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이 뮤직비디오 보니까 스트릿5의 약간 적당히 얼반한 느낌도 나면서 여기에 뭐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글자 폰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가지 전반적인 연출 같은 것도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되게 감각적인 연출, 특히 힙합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뭔가 해외 힙합 뮤직비디오들의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참고하고 연구한 느낌이 확실히 연출에도 보면은 그게 딱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래퍼들의 그 개성 있는 아웃핏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가끔 그런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한국도 스트릿 패션 의류들을 판매하는 뭐 셀렉샵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프림 의류를 판매하는 뭐 전문 셀렉샵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제 직원들의 어떤 아웃핏이나 패션들이 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래퍼들의 패션은 굉장히 아웃핏 자체도 다 여기 멋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이 잘 소화할 수 있는 패션들을 세 명의 각자가 굉장히 잘 입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들이 아 이게 진짜 힙합이구나,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스트릿 패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이 뮤직비디오에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약간 좀 얼반한 느낌의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비디오여서 좀 더 그 분위기가 배가 됐던 것 같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얼 제임스의 그 아주 낮게 깔리는 덥한 목소리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는 더욱더 딱인 아마 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남성적이면서도 약간 도판 개성 있는 목소리의 톤을 가진 래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라 처음에 들었을 때 충격으로 다가오는 곡이 있지만 어떤 곡은 서서히 뭔가 내 몸이 이 음악에 적응을 해가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좋네, 뭔가 내 몸에 무엇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곡들이 있어요. 이 곡이 아마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